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홀란저 멀티그린 카페 채널. Guten Abend. Ich bin Dr. Kim. Der eine muss bringen Kaffee kann er betreiben.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한독, 즉 한국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1-7강 인사 안부, 타인의 안부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7강 인사 안부, 타인의 안부에 관련된 문장들을 독일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Wie geht es Ihren Eltern?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Grüßen Sie Ihre Familie von mir. Peter Meyer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 Herr Peter Meyer lässt Sie grüßen. 저도 그 남자 소식을 못 들었어요. Ich habe auch nichts von ihm gehört. 대화.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Ist Ihre Familie wohl auf?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Ja, es geht allen gut.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은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영어와 독일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이 문장이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S. 하지만 평안하시죠와 같은 문장들은 어휘들은 영어의 기본 문형 오형식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죠? We get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Wie geht es Ihren Eltern? 에서 Ihren Eltern 에서 S가 주 S 되겠습니다. get 동사 V Ihren Eltern은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Ihren Eltern 즉 부모님께서는 Wie geht es 평안하시죠?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에서 전해주세요가 동사 V가 되겠고 가족에게가 간접 목적어인 I/O로 그리고 안부를로 해서 직접 목적어 DO로 사형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라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일을 보시면 Grüßen Sie Ihre Familie von mir에서 Grüßen이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hre Familie가 목적어 O 그래서 삼형식으로서 Ihre Familie von mir 즉 당신의 가족에게 제 안부를 그루션지 즉 전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헤르 페트 마이어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에서 헤르 페트 마이어 씨가 주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달래요가 동사 V 안부를 을로 해서 삼형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헤르 페트 마이어 씨가 안부를 전해달래요라고 해서 삼형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헤르 페트 마이어 레스트 디즈 그루션에서 헤르 페트 마이어가 주 S 되겠습니다. 레스트가 동사 V, G가 I/O가 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 I/O 그리고 그리쉔이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르페트 마이어 씨가 G 당신에게 그리쉔 즉 안부를 레스트 즉 전해달래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 해서 저도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 들었어요가 동사 V. 그리고 그 사람 소식을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어 보시면 Ich habe auch nichts von ihm gehört에서 Ich주에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habe gehört 동사 V를 보고 von ihm 목적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으로 Ich habe auch nichts 저도 von ihm 즉 그의 소식을 nicht gehört 못 들었어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기본 오형식으로 문형 오형식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스트 볼라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되겠습니다. 자 독일을 보시면은 이스트 이레즈 파밀리에즈 볼라프에서 이레 파밀리에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이스트가 동사 V, 볼라프가 주격보호 SC 이 형식으로서 이레 파밀리에 이스트 이레 파밀리에 즉 당신의 가족들은 이스트 볼라프에서 안녕하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es geht gut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모두는 뭐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자, 독일을 보시면은 ja, es geht allen gut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가 주어 s가 되겠고 get 동사 v, allen 목적어 o, gut이 s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 geht allen gut, 즉 allen 모두 다 es geht gut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 Wie geht es Ihren Eltern?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Grüßen Sie Ihre Familie von mir. 페터 마이어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 Herr Peter Meyer lässt Sie grüßen. 저도 그 남자 소식을 못 들었어요. Ich habe auch nichts von ihm gehört. 대화.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Ist Ihre Familie wohl auf?네,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Ja, es geht allen gut.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있어요. Goodbye, everyone. 마츠구 추자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